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지금 오늘은 진짜 짧게 간단하게 영상을 찍고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교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청년들이 광야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부침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현장에 있다가 지금 막 들어와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시간 보시면 한 10시 반쯤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부침개도 나눠 드시고 했는데, 안타까운 건그 열심히 이렇게 부침개를 만든 청년들은 부침개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시간을 내서 그 청년들 또 맛있는 거 사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그 여러분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청년 탐정이라고 아시죠? 그 청년 탐정도 사랑제일교회 청년입니다. 근데 오늘 그 청년이 이렇게 전화가 저한테 걸려왔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말해도 되나? 전도사님, 제가 유튜브에서 수익이 50만 원이 생겼는데요. 이 수익을 광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교회 성도님들께서 드신 그 부침개에 대한 물질적인 후원은 청년 탐정, 이라는 친구가 했습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그 청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청년들이 장도 보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다지기도 하고 칼로 이렇게 뭐 당근부터 해가지고 부침개 안에 들어가는 것들 재료들 잘 준비를 해서 맛있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드시는 부침개 붙여가지고 드시는 순간의 영상들을 짧게 찍어 놨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서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가지고 오늘은 양이 조금 부족해갖고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준비하게 되면 조금 더 넉넉히 준비해서 모든 분들이 다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청년들한테 오늘 너무나도 사실 고맙고요. 그렇게 광야교회 성도님들을 섬겨주는 그 모습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그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은 지금 많이 바쁜가요? 네, 전화가 엄청 하루에 전화가 몇 통이나 오세요? 한 사람당 100통? 한 사람당 하루에 전화를 100통 된다고 합니다. 이 일기를 자기가 썼던 거를 나중에 읽으면 그 기억으로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들 응원해주시면 이렇게 힘이 나고. 맞아요. 오빠 이거 넣는 거 아니었어요? 누르면. 예, 그래도 목사님이 가르치는 청년들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좋아하세요. 승윤아, 승윤아, 흰견아 뒤집어 먼저 주세요. 흰견아 먼저 빨아줘라. 맛있는 냄새가 나길래 왔습니다. 지금 저희 철야예배 끝나고 청년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야식을 준비했대요. 어떤 음식을 먹는지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혜랑 부침개를 저희 청년들이 준비했거든요. 여기 교회 오면 다 이룰뿐이야.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나서 부침개랑 식혜를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다 부침개를 다 먹고 저희 청년들이 지금 다 치우고 있어요. 지금 아까 수많은 행렬 중에서 다 나가시고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오신 분들이 부침개 더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부침개가 이미 동이 팔려서 아쉽게 발을 돌리신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싸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부침개를 다 먹고 저희 청년들 남아서 뒷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뒷정리를 도와주시는 성도분들까지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설거지만 남았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끗이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청년들은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다음에도 어떤 야식으로 찾아뵐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직도 아쉬움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은 식혜통 감사합니다. 아, 네, 맞아요. 너무 죄송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어떤 야식으로 찾아뵐지 모르니까.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치우는 저희 청년들. 오, 들고 따라와. 아니, 아니.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맛있는 야식, 어떤 선물로 성도님들을 기쁘게 해드릴지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